significa cosas al oído, para que te acuerdes si no estás conmigo. Despacito. ¿Te gusta? Sí. Es bonito. Bonita. Gracias. 여기 식당 주인분, 어제는 아주 예쁜 빨간 드레스 입었었는데 밤에는 네, 오늘은 아주 편하게 네, 복장을 하고 계세요. 간밤에 잔 곳이에요. 도로가 옆에 아 간밤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폭우가 아주 번개 폭우 엄청 쏟아져갖고 여기가 비가 들이쳤어요. 다 젖었네. 아, 물론 물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다 젖어갖고, 아우. 물 좀 봐. 오 마이 갓. 아, 물 들어있는 것 좀 봐. 여기는 어떻게 빠져나왔나? 아우. 얘 제대로 안 다치는 것 같아요, 우리. 물이 엄청 들어왔어요. 아. 아, 다 젖은 것 같은 것. 으아. 물이 그냥. 전기는 좀 되나? 아, 충전이. 있고 냉장고 -10도 -10도 아, 온도가 좀 내려가니까 그래도 좀 냉동이 일을 좀 하네요. 아 그냥 차 버리고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 아우 너무 힘들어. 곡물 차 끌고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 차에 대해서 솔직하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차 이거 다 꾸미고 나서 떠난 지 3일 됐는데요. 바닷가에서 3일 있었고 어제 바닷가 그 만산이어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차를 보내기 위해서 거기서 3일 동안 해운업체 기다리다가 더 못 기다려 갖고 이제 과테말라로 넘어가려고 차를 끌고 오는데 일단 그 바닷가에서 3일 동안 있었더니 그 이 문을 활짝 열고 요 바로 앞에 그냥 10m 앞에 이렇게 바닷가 바람을 계속 해풍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좀 보세요. 완전히 녹이 그냥 놀랐어요. 이렇게 녹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완전히 한 몇십 년 된 차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녹이 있을 줄은 난 상상도 못했네요. 네. 다 그래요. 철로 된 거는 페인트 안 칠하는 데는 다 그냥 녹이 어마어마하게 스며들었어요. 여기도 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이음 부분 페인트 안 칠했더니 쎄. 이런 페인트 칠한 데는 괜찮아요. 근데 페인트 안 칠한 거 뭐 나사 이런 거는 완전히 녹이 시뻘겋게 들었습니다. 아 미치겠어요. 저것도 다리도 그냥 시뻘겋게 녹이 슬었어요.
방랑생활 한 10년 한 것 같죠? 여기 팍 세워갖고 네, 여기도 네. 가로바 하나는 도둑 맞았고요. 처음으로 만들어갖고 처음으로 하루 쓰고 그 다음날 도둑 맞았어요. 네. 천장은 아주 파도를 칩니다. 파도를 쳐요. 네. 평평했던 것들이 여기 눅눅하고 습기를 먹어서 그런지 과달라 쪽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건조해서 이런 게 없었었는데 아 거기도 잠깐 네, 그랬어요. 아무튼 여기 바닷가 쪽이 더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천장 위에 완전히 지금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냥 포기했어요. 차 버리고 차가 지금 시동도 안 걸려요. 어제 엄청 더웠거든요. 낮에 만산 위에서 여기 넘어오는데 너무 더웠어요. 근데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언덕길도 산 고개 넘어서 언덕길을 이렇게 열받고 와서 그런지 중간에 계기판이 완전히 다 꺼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완전히 나갔어요. 그래서 게이지들이 다 그냥 다운, 그냥 0에 제로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엑셀에도 밟아도 RPM도 안 올라가고, 예. 속도계도 안 올라가고, 예. 저녁 때 불을 헤드라이트를 켰는데 그것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주유소 가서 시동을 껐어요. 기름 넣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켜려고 하니까 아예 먹통이 되더라고요. 그 옆에 사람한테 이제 점프해서 시동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소 찾으려고 나와서 이렇게 오다가 정비소 못 찾고 여기 식당 깜깜해져갖고 여기 식당에 들어와서 식당 여기 좀 넓은 공간에 아무데 그냥 들어왔어요. 여기 세차장인데 식당하고 세차장 같이 하는데 이곳에 들어와갖고 밤에 어제 자고 그 다음에 지금 아침 된 겁니다. 눈도 통통 벗고요. 이렇습니다. 험난한 여정이 되겠습니다. 아, 칠레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칠레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 성격에 바다가 그냥 차 버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갈 것 같아요. 암만 해도. 알터네이터가 고장이 나왔고 안 좋아서 충전도 안 되고 그래서 시동이 계속 꺼지고 계기판도 계속 그냥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정비사들이 트럭 타고 왔어요. 마을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고치고 있습니다. 천막 위에 올려놨던 중간에 가로바를 간밤에 훔쳐갔네요.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졌어요. 위에다가 올려놨었는데 훔쳐갔어. 하나 참. 말이 안 돼. 아유, 멕시코 과달라에서 그 철공소 주인집 그 자동차 안에 엔진룸에 시건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Sí, claro que estaba bien cerrado, pero... 그래서 물 이런 것까지 다 나 했는데 도둑이 얼마나 심하면 그렇겠어요. 아, 저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바깥에 내놓는 거는 내 물건이 아니에요. 어쩜 이럴 수가 있죠?